전자의 숲에 있습니다. 여도는 지금부터 권태란 무엇인가? 재생 목록에 가시면 여도 철학 삶이란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 거기에는 여도가 철학을 갖고 삶의 다양한 주제들에 적용한 그런 강의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겠죠. 그죠? 여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권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 목록에 들어가는 단편 강의라고 할 수 있어. 권태.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태는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우리의 뇌세포나 신경을 새롭게 자극할 수 있는 뭔가를 만나면 극복된다. 그렇죠, 그죠?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랑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러면서 대화로 또 이 권태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액션 영화를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권태로우면 열심히 고전을 또 공부해요. 아, 이건 좋은 습관이죠. 그죠? 권태에 대한 어떤 극복으로서 고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고전을 공부한다고 권태가 안 오느냐? 아니요. 고전을 공부하더라도 고전은 영원하고 무시간적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깊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지만은 가다모가 진리와 방법 2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죠? 고전을 공부해도 권태가 찾아오죠. 철학자는 어떻게 권태를 말하는? 뭔가 다르면서 삶의 깊은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지. 그치? 고전을 공부해도 권태가 찾아오죠. 그럴 때는 얘도 TV고 뭐고 싹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바람이 불면 찾아와서 또 고전 공부를 또 하고 본인이 또 뭔가 새로운 스포츠나 등산이나 산악회나 영화 모임이나 뭔가 새로운 모임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내던지고 또 떠나는 거죠. 권태는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태는 우리의 삶의 조건. 어떻게 보면 최고 가치를 두었던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권태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니체적으로 보면 수동적 허무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근대 과학의 어떤 발달 이전에 그죠? 중세까지 최고 가치로 두었던 신에 대한 어떤 존재가 죽고 나서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무에 대한 감정, 이게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권태와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이것을 능동적 허무주의, 이 세계에 영원회귀하는 자연의 어떤 운동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라투스트라와 같이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여행하는 그런 권태에 대한 극복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니체의 영원 회귀를 설파하면서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무에 대한 감정을 느낄 그러한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사기를 또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니체가 이런 허물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 자라투스트라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쓰는 도중에도 그는 어떤 실스 마리아의 숲을 걷다가 영감을 받으면서, 그죠? 새로운 힘을 얻은 가운데에서도 권태가 찾아왔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마지막 그 과업을 글 쓰는 거죠. 뭐. 도덕의 계보화. 말년에 썼던 거 있잖아. 또이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힘의 의지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난 그런 작품들. 전부 다가 뭐예요? 전부 다가 권태 가운데서 나온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태를 느꼈으니까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어떤 광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죠? 전까지 몇년 동안 썼던, 미친 듯이 썼던 그 글쓰기는 거기에 사명을 부여할 정도로 그렇게 권태스러웠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했겠냐고. 그래서 니체의 영원회귀를 설파하면서 니체는 이러한 허무에 대한 감정, 권태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라면서 개소리를 한다. 인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새끼야, 이런 인간. 이것을 하이데거가 아주 탁월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권태는 우리가 피한다 그래서 사라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감정이에요. 하이데거는 물론 그 기분 잡혀져 있음을 불안이라 그랬고, 이 불안을 현존재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존재 의미를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 그 존재론적 불안은 거기에 권태가 숨어요. 권태는, 그죠? 없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부재에 대한 감정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묘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한테서도 나타나.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기쁨과 슬픔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어떤 그런 기분 잡혀져 있는 거야.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걸 성취했어? 만인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부족한 감이 없어. 그래서 대중의 환호 속에서, 아니면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친구들의 환호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 거기에 권태가 없느냐? 아니요. 어느 순간에 또 찾아와. 정점에 이른 자든, 아니면 자기가 이 세계에서 서구인들이 중세나 근대 초반까지 최고 가치로 두었던, 그 플라톤에 대한 어떤 신개념, 그죠? 그런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었고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 누구든 거기에서 뭘 느끼겠어? 권태가 찾아오죠. 무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죠.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리비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애도와 우울에서 이야기하듯이 프로이트가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냥 권태를 특정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소유를 잃어버리고 가치 있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부재의 감정. 아, 정말 공허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태는 모든 걸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거기에서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오는 게 뭐예요? 권태인가요? 괴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야. 어떻게 보면. 니체도 이런 것들을 삶에 대한 다양한 자문들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이 권태라는 거. 권태와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권태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맞잖아. 오히려 이 기쁨은 그 반대가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두개다 존재론적 기반이 권태인 거야. 권태와 고통의 어떤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인 거야.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극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다시 찾아와. 그래서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삶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고찰을 하게 만드는. 이건 뭔가 철이든 인간이겠지. 삶의 전체에 대한 관조를 하도록 하는 게 또 권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의 조건인데 이걸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권태에 대한 무에 대한 감정을 창조적 힘으로서 바꾸는. 물론 뭐 이게 니체적인 거죠. 니체는 그렇게 실천했죠. 그러나 그 실천을 했다고 해서 니체가 권태를 느끼지 않았고 뭐 위대한 철학자다 개소리야. 그건 인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권태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그 작품에 대하여 어떤 신 없는 세계에 신이 준 사명이라고 느끼고 사명까지 부여했어, 거기에다가. 그게 우리야.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농촌에서 살고, 자연 가운데 살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 권태는 어디에나 다가 있어. 도시인도 느끼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도 느끼고, 이 녹색이 주는 이 자체, 어떨 때는 나에게 삶에 대한 엘랑빗달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의 감정을 줄 때도 있는 거야. 맞잖아. 어떤 의미도 없는 거야. 그 자체로 그냥 하루 종일 푸르른 거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감정을 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 내가 참 그래도 삶을 잘 살았고 하면서 이 푸르름이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를 줄 때도 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의 어떤 색깔 없음이 언제나 우리의 기분 잡혀져 있음을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산업시대 이후에 도시인들이 느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돈만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끝까지 가보지만 거기에도 권태가 있어. 모든 걸다 해봐. 이건 유대전통에서 그죠? 두 왕이 있었어. 두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어. 이 다윗이 어떤 자기도 모르는 권태가 찾아왔을 때 밧세바와의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들어가. 심지어 모든 여인과의 쥐쌍스를 날이면 날마다 바꿔가면서 향유할 수 있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모든 걸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건 그의 삶의 말년에 느끼는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거겠죠. 그죠? 그 자체가 삶일지도 몰라. 그러나 여기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가 300궁녀든 3000궁녀를 함께 하면서 어떤 그 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쥐쌍스를 느꼈다 하더라도 그는 최고 정점에 권태를 느꼈던 자였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실존주의보다 강력한 실존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권태일 수도 부러움의 감정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어떤 무에 대한 감정. 그래서 무기력을 느낄 수 있어 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도 권태의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탁월하게 표현한 자가 바로 보들레르였어. 보들레르는 악의 꽃 독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시에서 이 권태를 탁월하게 묘사해. 어떤 동물보다 추악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미동도 하지 않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품 한 번으로 세계를 삼켜버릴 정도로, 세계를 파괴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안위야. 그게 권태야, 여러분. 그래서 권태는 보들레르의 시의 세계의 주제였어요. 그것이 우울과도 연결되지만 삶의 기쁨과도 연결. 그럼 권태가 뭐예요? 권태는 도피해야 될게 아니고요. 거기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게 되면은 언제나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언제 어디서든 찾아와요. 찾아오는 괴물이야. 내가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삶의 심년으로부터 올라와. 그리고 언제나 기쁘게 살아야지. 아, 매일 운동하면서 또 살아야지. 운동 맨날 해봐. 또 찾아와요. 반복되는 어떤 삶의 리듬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다채롭게 군중들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는 그 자리라 그래도 그 속에서 이상한 권태의 고독감이 찾아와.
삶의 정점에 있는 자든, 아니면 삶의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자든,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자든, 이별을 한 자든, 이별을 한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독차지하는 자에게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거야.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품 한 번으로 세계를 파괴할 힘을 가진 게 권태야. 탁월한 대가족이죠. 존재론적 기분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저 그렇게 거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권태가 없으면 예술 작품도 나올 수가 없어. 시인은 시도 쓸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이상한 무의 감정으로부터 위대한 창조력이 나올 때가 많아. 니체도 미친 듯이 교수 자리도 은퇴하고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매일 이 도시 저 도시 떠돌면서 요양을 하다가 깊은 숲속에 길을 걷다가 뭔가 헷가닥한 거잖아. 뭔가 뭔가 이 강력한 힘을 받은 거. 영감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로부터 그죠. 호흡과 관계된 거. 어떤 존재의 호흡을 마신다라고 생각해. 이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뭔가가 자기의 내면으로 강한 침투를 호흡을 하듯이 들어온 거야. 그죠? 예술가의 영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관조하는 자다. 관조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비어있는, 아니면 자기에게 이미 있었지만은 죽은 것처럼 사라진 선험적 조건으로서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외부의 호흡을 통하여 다시 일깨워지는 것도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 새로운 창조적 힘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야. 이게 권태가 없이 어떻게 나와? 위대한 예술의 대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 음악가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래. 이런 모든 대가들은 이 권태를 수동적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거기에 굴복하여 도피하여 뭔가 새로운 기쁨을 찾아다닌 호기심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창조적 힘으로 바꾼, 능동적 허무주의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어. 그게 권태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는 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거야. 고전은 도움을 주겠죠. 니체 1차 자료 강의나 하이데거 왜안 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할게 너무 많아. 얘도도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 봐봐. 고전을 공부를 해도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소화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냥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지가 지성적이라는 거를 뽐내려고 하는 새끼가 있어. 이건 천지 차이야. 이런 사람은 그냥 정보를 획득하고 끝내 삶으로 체화하지 않아요. 얘도 TV랑 전혀 안 맞아. 왔다가 보고, 아유, 이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고전 공부도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땐 언제든 버리고 떠나야 돼. 싸그리 다 버리고 떠나서 즐거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 또 뭐, 뭔 계기가 생기면 또 와서, 아,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강좌 에세이의 영원회귀의 반복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도TV 안에서의 권태는 예도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독이나 권태나 무에 대한 감정이나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삶의 어떤 엘랑비따를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기에 비로소 본래적 시간성에 대한 어떤 깊이를 찾는 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보들레르는 이거는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하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삐짓고 들어오는 괴물과 같은 것이, 응? 삶에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 세계를 파괴하며 하품 한 번으로 세계를 다 빨아들일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은 보들레르 역시도 요놈을 잘 다스리면서 삶을 여기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 봐봐. 하이데거가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 개의 개념을 존재와 시간에서 탁월하게 구분하자. 공포는 뭐예요? 인식론적인 거야. 푸얼히트. 앙스트는 뭐예요? 불안은 존재론적인 거야.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조건이야. 공기와 같은 거야.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없어. 그런데 공포는 특정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상을 무찌르고 물리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 이 인식론적 개념이죠. 권태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끈덕지고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괴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심년이야. 그러나 이 괴물은 잘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있게 만들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니체를 니체되게 했던 게 바로 이 안위예요. 권태야. 고독이에요. 어디에도 붙잡을 수 없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었던 사막에서의 니체를, 그죠? 어떤 이상한 영감을 통하여 서로 회생시켰다. 그 계기가 바로 이런 권태야. 도스토옙스키를 도스토옙스키로 만든 건 이런 권태야. 위대한 시인들 역시 다 그래요. 예술가들 다 그래. 그래서 권태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을 보다 더 능동적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힘을 찾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거예요. 이러한 늘어진 무에 대한 감정,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나를 주저앉히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 그냥 앉아서 잠만 자고 싶은 감정, 뭐 이럴 때 있잖아,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나 이건 역시도 지나간다라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 인간은 살아갑니다, 단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어떤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또 찾아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권태는 두려워해야 될게 아니라 그 조건에 의해서 나의 삶의 본래성을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런 건 있어. 이러한 능동성을 자기 육체나 자기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서, 그죠? 어떤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한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져서 이것을 바꿔 나가는 자는 극복이 아니라 땜빵하는. 그죠? 깊이가 없어. 그 순간은 또 헬레헬레 웃고, 그러다가 또 다시 권태가 찾아오, 뭐야? 이러면서 또, 이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죠? 권태와 고통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살라고 하면은 또 뭔가가 또 찾아와, 삶이라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존재의 용기를 잃지 않고, 어? 이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창조 역시도, 그죠? 창조를 하면서도 권태의 힘이 니체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 그러나 창조를 하면서 또 사라지는 게또 권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또 없는 것 같다가, 존재론적 기분이라니까, 은폐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또 찾아오는 거야.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무에 대한 감정, 권태는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언제 어디서나 다시 탈음패될 수 있는 권태에 대한 감정. 이해가 됐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데 더위에 처져 있지 마시고, 실록을 보면서 산책을 하시고, 아니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건강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여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주스!